3페이지에 고기잡이를 보겠습니다. 고기잡이에서는 이제 코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. C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. C 코드를 잡으실 때 D7에서 C 코드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난번에 것처럼 D7을 잡으실 때는 맨 아래 그 다음에 1번 손이 2번 줄, 첫 번째 칸, 중지가 세 번째 줄, 이 포지션에 잡으셨죠. 자, 이 D7에서 먼저 1번 손은 가만히 있고, 중지하고 약지 이두 손을 잠깐 뗐다가 붙이는 연습을 잠깐 해봅니다. 뗐다가 붙이고, 뗐다가 붙이고, 뗐다가 붙이고. 두 개를 같이 뗐다가 같이 붙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을 떼면서 2번 손이 한 칸을 위로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2번이 다시 떨어지면서 한 칸을 내려가면서 3번 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. 떼고 4번 줄로 올라가고 떼면서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 밑에 맨 밑에 줄 3번 손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4번 줄, 3번 줄. 자, 이걸 할때 팔꿈치를 약간 C 코드를 잡을 때는 내 몸쪽으로 당겨주고 D7 잡을 때는 약간 제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. C 코드는 약간 당겨오죠. 이 팔꿈치가 당겨오고 이렇게 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 지켜손가락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죠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떨어지지는 안 됩니다. 다시 볼까요? 하나, 둘, 이렇게 움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하나를 올라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이 5분 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5분 줄까지 가는데 칸은 하나, 둘,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, 이 지켜손이 먼저 잡았을 때, 이 칸에서 플랫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, 이걸 플랫이라 그러는데,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은, 이렇게 잡아보면은, 중지와 약지는 서로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.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약손가락이 세 번째 칸에 가지도 못하고,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. C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, 여기 3번, 손가락이 쥐고 있는 이 5분 줄과 그맨 밑에 줄, 보통 1분 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요 손이 가장 중요한 줄의 소리인데 이것이 절반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C코드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지켜손가락의 위치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. 요까지 당겨와야 된다는 거죠. 그다음 이제 지켜손은요, 잡았을 때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, 기타 머리 쪽으로 이렇게 눕는 것이 정상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치다 보면은 약간 굳은 살이 박히게 되는데, 정확하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요쪽, 왼쪽 편으로 굳은 살이 박히는 게 정상입니다.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눕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이게 4번 줄, 3번 손가락은 절반 정도만 가도 아주 잘 갑니다. 이 C코드를 잡았을 때, 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지만,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 엄지의 위치는 역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. 내려가야 되는데, 손바닥이 기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. 손바닥이 기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, 이게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. 떨어지고, 손가락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, 거의 대부분이 D자 형식으로 마디마디 꺾여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다른 줄들의 손가락이 닿지 않아서 소리가 좀 곱게 나게 되죠. 근데 처음 이제 우리가 기타를 칠때 완벽한 소리가 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는 대충 2번 줄이고 4번 줄이고 5번 줄이 모양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칸이 모양만 우선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소리가 잘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. 우선 모양만 기억하시는 거지.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자세만 좋아야 됩니다. 자세만 좋아야 되는데 자세가 이제 엄지는 내려가고 손바닥은 기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
손가락들은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. 이 손을 이렇게 집었을 때 손톱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. 왼손 손톱이 길면은 기타를 이렇게 지었을 때 코드를 정확하게 줄들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래서 손톱은 좀 짧게 깎으시고 이것이 중요하죠. 자,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해야 할이 동작 D7 C D7 C D7 C 이것만 역시 한 10분 정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.